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0월 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9월 말일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10월 초 10월 1일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는 많이 맞췄죠. 많이 맞추고 한방 한방 짭짤한 것도 많았고요. 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2방 포함해서 뭐 A급 한 방도 있었고요. 간단하게 좀 보면 제주는 뭐 초반에 1, 2, 3, 4 네 개 경주가 스트레이트 적중으로 나왔죠. 네, 1경주의 점배당이 부러지면서 8번 낭만세상, 5번 무림영웅, 쌍승식이 뒤집혀갖고 90배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는 쌍승식이 뒤집혀가지고 복승식만 먹었지만은요, 8.2배 원더풀 선양이었죠. 8번 낭만세상, 5번 무림영웅, 2번 원더풀 성향 해서 3복승 22배까지 복승식 8.2배. 거기에 뭐 이경주는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갔는데 아쉽게 밥치기로 들어왔습니다. 두 방으로 딱 때렸죠. 9번만 남문대로 놓고 두 방으로 딱 때렸는데 때리고 받치기에서 방어가 들어왔습니다. 4.0배. 바로 다음 제주 3경주에서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던 놈들 싹 꺾어내고 1번 햇살이가 대가리다 찍어먹기 한방, 4번 청마 챔프였죠. 차청일 맞으니까 1번 4번 6.1배 거기에 6번마 우리자랑이 3복이 들어오면서 12.0배고요. 3쌍은 33.7배가 나왔습니다. 다음 제주 4경주에는 또 멋지게 상한가 한 방이 나왔죠. 1번 유비군자가 아니고 3번 백두창가를 놓고 때리자. 자, 거기에 아나짜리 9번마 동방챔프였죠. 쌍복식 3번 9번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1번 유비군자 대가리 팔린 거 완전히 꺾고 20.5배짜리 완장 짭짤한 한 방을 여시같이 또 뽑아 먹고요. 다음 부산 2경주였습니다. 11번 금화 스마 뒤에 완짱 5번마 원더풀 오션이었죠. 11번 5번 완짱으로 10배짜리 10.0배짜리 시원하게 완짱으로 연타로 또 갖다 조져 먹었습니다. 다음 부산 3경주에 1번 빅터 바시움이 아니고 대가리 뭐 왕대가리 팔렸죠. 1번 빅터 바시움 넣고 쭉 빨갱이들. 자, 6번 릴리즈 에디션이 대가리다. 거기에 7번마 우승여걸. 1번 빅터바시움은 3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6번 7번 30.6배짜리 복승식은 15.3배고요. 3복승 7배 나왔습니다. 뭐 거의 초중반에 싹 싹쓸이로 갖다 때려먹고 후반부 제주 메인이었죠. 제주 메인 8경주, 제가 어제 4번마 절대적을 대가리로 놓고 자신있게 한방 때린다. 1번 무궁, 백록장원, 2번 무궁무진, 대끼리 준대끼리 싹 잡아 꺾었습니다. 싹 잡아 꺾고, 자, 3번마 번개왕자였죠. 쌍복식 4번 3번 6.6배짜리. 야, 나중에는 이게 대끼리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또 조철의 메인한방 위력을 또 보셨을 건데 부르기만 하면 대길이에요. 완장으로 조지기만 하면 메인승부. 4번 절대적에 3번 번개왕자를 노리면서 시원하게 한방. 이런 것도 대길이 준대길을 꺾고 들어가니까 상한가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산 칠경주 메인에서 또 상한가가 한방 나왔죠. 자, 9번마 즐거운 여정은 대가리다. 9번마 즐거운 여정은 대가리인데 숨어있는 한 놈을 갖다 때린다. 숨어있는 한 놈. 자, 바로 박재희가 기승을 한 신마. 5번마 캔드릭이었죠. 쌍복시 9번, 5번. 9번, 5번. 자, 불안한 인기마 2번 라운더 플래시, 10번 디먼 스파이, 대끼리 준대끼리 여기도 역시나 사정없이 꺾어 가면서 9번, 5번 7.7배짜리 예측권 20장. 자, 또한방 때려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경마, 뭐 여러분들 돈질하기도 좋은 아주 기가 막힌 배당으로 메인 한 방, 메인 한 방. 완짱, 완짱.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기분 좋게 많이들 드셨다고, 문자들도 보내주셨고, 뭐, 조철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다 그러니까.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역시나 또한 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과천 2369템, 제주 357. 그 중에 과천 경마가 3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 경마는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바쁘니까요. 아침에 진짜 1경주 시작하기 한 30분 전, 1시간 전, 요때 최고로 많이 바쁜 시간인데 그때 최고로 많이 들어와요. 제발 좀 부탁인데 이 영상 끝나고 그냥 밤에, 새벽에 아무 때나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자 이제 만명 가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8,800 몇 분인데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놈은 목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 말을 좀 오래 못 하겠어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 내일 또 현장에서 뭐 멋지게 갖다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ARS 들어주시는 분들이나, 문자 받으시는 분들이나, 조철의 ARS나, 문자는 똑같습니다. 예상 마번이. 뭐 문자 따로, 음성 따로. 이런 사람들 가끔 있다 그러대요. 그건 양아치들이죠.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달러박스를 노리는데, 8번마 탱자입니다. 탱자. 이게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가 갈 건데요. 이 8번마 탱자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인기마로 팔리고 어영부영했던 그런 마필이죠.
문세영이가 타고도 부러졌었던 8번 마 탱자 한센자마인데요. 아무튼 결정력이 좀 한타가 없어요. 4번, 4전 동안 2착 한 번인데, 자, 이게 조교를, 이게 김정준이가 원래 타던 말인데, 세영이가 타고 한번 부러지고요. 자, 이번 주에도 8번 마 탱자, 정준이가 조교를 돌리다가, 정준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5번 마 나오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5번과 8번 두 마리가 정준이가 우선권이 있었는데 김정준이가 5번 마 나오느리를 선택을 했다. 8번 마 탱자가 근데 대가리가 팔린다.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이게 지금 탱자가 인기 대가리입니다. 거기에 나우누리가 좀덜 팔리죠. 탱자가 더 팔리고 거기에 뭐 피엔에스 싱도 있고 나올 세상도 있고 브레시나 있고 뭐이 정도인데요. 어쨌거나 이 8번 마 탱자가 인기 1위로 가는데, 자, 퀘스천 마크를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과연 어떤 놈이겠느냐? 결론은 8번 마 탱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탱자가 아니고 아마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선행으로 갖다 꽂으면서 쌍승시까지 대가리가 온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인기 대가리 8번 마 탱자가 아닌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첫 승부의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천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이제 과천 삼경주로 들어갑니다. 과천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시황 갔다 와서 직전 경주 두 번째 경주 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자기 기본 능력을 또 보여주면서. 이제 요번이 세 번째 경주인데, 7번 마 모닝 파이브라는 마필입니다. 7번 마 모닝 파이브. 기수가 누굽니까? 이연종이에요. 33조. 33조 서인성 마방은 말이 좀 많죠. 경마 팬들한테.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얼척없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33조 서인석 조교사도 여러분들이 뭐 이리저리 뒷말이 나오는 것만큼 그런 조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좋게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런데 기승기수가 이연종이다. 요즘에는 조금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조철이 극도로 싫어하는 기수가 바로 이연종 기수인데, 승부기가 없다 이거죠. 야무지게 근성이 없다 이거죠. 프로가 갬블에 들어왔으면 자기 이 소나기에 많은 경마 팬들이 기대를 하고 돈이 들어갔으면
그 돈에 걸맞는, 기대에 걸맞는 그런 말머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끔 매가리 없이 성의 없는 그런 말머리가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가끔 잔소리를 하는데요. 아무튼 뭐잘 타내주길 바라고. 자, 그런 이현종임에도 불구하고 조철이 7번마 모닝파이브는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왜? 상대가 너무 약해요, 상대가. 거기다가 앞에까지 갈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7번마 모닝파이브라는 마필은 시황을 잘 갔다 온것 같아요. 시황 갔다 와서 힘이 빡 차갖고 올라왔는데, 이번 경주는 뭐 그리 발빠른 마필도 별로 없어가지고, 자, 이 7번마 모닝파이브는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7번만 모닝파이브. 자, 그런데 요번 승부처는 7번 모닝파이브를 놓고 찍어 먹기인데, 이 대길이가 뭐예요? 8번만 클레어 파워가 대길이에요. 이게 딱 걸렸다 이거죠, 이게. 자, 이 8번마 클레어 파워는요, 계속 인기 1위, 인기 3위, 요때 3착을 해가지고. 근데 송재철이가 갖다 쥐어짜고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요번에 상대가 좀 워낙 없다 보니까 8번마 클레어 파워가 대길이 간다. 찬스라 이거지, 찬스. 7번, 8번. 대끼리 맞건, 완전히 꺾어내든지, 아니면, 닥쳐만 가든지, 잘해야, 받치기 맞건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7번 모닝파이브를 대가리로 놓고, 자, 얘는, 저만큼, 뒤로 돌리든지 날려놓고요, 클레어 파워. 7번 모닝파이브에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릴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대끼리 맞권을 뒤로 돌려놓고 짭짤한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2경주에 먹은 거 가지고 업어치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8번마 클레어 파워 말고도 또 하나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놈도 꺾고 배당짜리 한두 놈까지 안고 가면서 시원하게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자, 오늘 부산경마, 제주경마에서 뭐 6배짜리, 7배짜리 메인 승부로 두개한방한방 갖다 꽂았죠. 비록 몇분안 남기고 배당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돈질하기도 좋은 그런 배당으로 아마 예상이 갈 겁니다. 자, 과천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자, 오늘 6경주인데요, 혼전입니다. 혼전. 거기에 선행 경합도 좀 일어나는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길게 딴거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제가 요 위에 지금 선행 경합 플러스 발주 기복 플러스 등짝 불안, 어떤 놈이겠습니까? 바로 2번마 질주본이죠, 2번마 질주본. 야, 이 2번마 질주본이
왕 대가리가 팔립니다. 질주보니 왕 대가리가 팔려요. 자, 얘가 근데 뭘 믿고 이렇게 대가리가 팔릴까요? 자, 기승기수도 이상규 기수, 감량 기수를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2번 마 질주보니 선행을 편하게 가면 괜찮은데, 그죠? 선행을 편하게 가면 괜찮은데, 얘는 이때도 우리가 유쾌한 날에 장군별 2번, 3번 11배짜리 우리가 때려 먹었죠. 이때도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강 대가리가 팔렸어요. 선행 편하게 갔죠. 자, 이 말은 항상 말이 끌어댑니다. 그래서 선행을 편하게 나가서 다미를 잘 하고, 제어를 잘 하면서 타줘야 되는데, 이건 정준이 자가용이에요, 정준이. 물론 이상규 기수가 타보긴 했습니다만은, 뭐 훈련 때 타봤겠죠. 자, 4km 감량. 왜 태웠을까요? 정준이 자가용이고 지금까지 정준이가 다 입상을 해놨는데, 11번 탈 동안. 이번에는 이상규 감량 기수를 태워놨어요. 상규는, 말머리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서툴르다고 봐야죠. 많이 좀 적응이 좀 돼야 될 그럴 기수고요. 아무튼 요번 경주 2번 마 질주보니 얘는 요때 한번 우승을 하고요. 전부 선행을 편하게 나갔는데 다 따였어요. 자, 이번에 물론 동거리 1200이지만 못 믿겠다. 에, 결론은 못 믿겠다. 조철은. 그래서 달러박스 대가리를 한 놈을 놓고 오늘 세 번째 승부가 들어갑니다. 이상규 기수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리가 팔리는 2번마 질주본 너딱 걸렸다. 감량 기수까지 태워놓고 선행 가서 한 바퀴 버틴다. 그건 니네 생각이고. 자, 요거 조철이한테 딱 걸렸다. 그래서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는 자,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후반부 두 개. 9경주와 10경주입니다. 9경주와 10경주. 국산 3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65점까지고요. 9경주, 3경주. 이게 3군 중장거리 경주죠. 3군 중장거리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상한간방 시원하게 갑니다. 완장으로 갖다 때려 바르면서 짭짤한 배당에다 갖다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대가리는 자, 김태희 기수가 연속 기승이죠, 네 번째. 지금 세번 타갖고 세번다 들어왔어요. 자, 문성혁이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못 들어왔던 거, 김태희 기수가 타고 승군전에도 때리고, 자, 이제 3군 승군까지 올려놨는데, 자, 덕분에 2km 감량 이점이 생겼죠. 천마 비상. 선행이죠, 뭐, 선행 여기서. 다른 마필들 뭐 6번 라피어반이나 7번 드림노크나
뭐, 요 정도가 선행 옆에 와서 좀 비빌 것 같은데. 죽었죠, 죽었어, 이거. 6번마 라피어반, 7번마 드림노크. 선행을 가야, 명함을 내밀 텐데, 선행각이 틀렸죠? 1번 게이트에서 김태희 기수, 어린 기수고 여자 기수지만, 야무지게 타죠. 이 천마 비상은 중요한 거는 따라도 된다, 따라가도. 선행 선입이 다 되는데, 그래도 1번 게이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태희 기수가 아마 선행으로 쏘고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번마 천마 비상, 1번마 천마 비상.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공략을 하는데, 자, 후차권에 팔리는 놈들이 아사무사합니다. 자, 일단 1번마 천마비상은 대가리다. 요놈은 대가리인데, 기승기수도 김태희 기수 뭐, 걱정 없고요. 대끼리가 뭡니까, 대끼리? 야, 이 3번마 드림 패션이 대길이에요. 오늘 김정준이가 많이 걸리는데. 그죠? 17주 동안 꽤 꾸준하게 그래도 성적은 내줬는데. 자, 3번마 드림 패션. 직전 경주에도, 아사무사하게 팔렸는데, 이런 애들 부러지면서 999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직전 경주 드림 패션. 네, 그린다르크의 열린문이 들어오면서 250, 500가 나왔죠. 직전 경주에 별로 잘 못한 것도 없어요.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말몰이하면서 들어왔는데, 자, 이 3번마 드림 패션이 이번 경주에 대길이로 간다. 자, 요것도 찬스라고 봅니다. 그 외에, 자, 이또한 마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6번마 라피어반. 선행을 가야 더 뛰는데. 선행 갑니까? 못 가죠. 1번 천마비상 있지. 선행은 못 가요. 선행을 가더라도 힘을 쓰고 가야 된다. 6번마 라피어반은 꺾고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론은 우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 1번마 천마비상. 김태희 기수의 1번마 천마비상을 놓고 예측권 20장.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1번 천마비상에 붙여서 완장으로 찍어 먹으면서 상한가 한방 때리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또한방 상한가 한방낼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이죠. 과천 10경주 2등급의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자, 10경주 역시도 오늘의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제 설거지 잘 하고 문지방 잘 넘어와야죠. 자, 이번 경주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10경주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라온핑크, 1번 라온핑크 연승을 갖다 때리다가 이제 2군에 올라오면서 조금씩 한계를 느끼고 있죠. 자, 1번마
라운 핑크하고 출주 공백이 좀 있는 10번 마 코브라볼이 만났습니다. 코브라볼. 직전 경주는 좀 늦발했었죠. 다리가 좀안 좋아갖고 좌완 관절염이 있었어요. 공백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외곽 게이트예요. 유승환이에요. 유승환은 선행 몸싸움 같은 거잘안 하죠.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거기에 1번 마 라온 핑크도 죽자고 1번 게이트에서 박태종이 선행 가자고 귀를 쓰겠죠. 그 1번, 10번이 분명히 이거 바킹이 날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결론은 또 내일도 혼전이지만, 혼전 중에 1번 마 라온 핑크, 10번 마 코브라볼. 얘네 둘이 또 최저 배당이에요. 이러니까 대끼리가 맨날 잘 부러지는 겁니다. 물론, 1번하고 10번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비지 않고 이러고 가면은 두 놈이 뭐 땡땡 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갖다 비빈다든지 약간 발주 늦어서 초반에 무리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둘이 다 폭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의 핵심은요, 인기 1, 2위 팔릴 1번 라온 핑크, 10번 코브라볼, 1번 10번. 두 마리가 다, 한 놈은 10번 마 코브라볼은 아까 보셨듯이 우완 관절염, 다리로 인해서 출주 공백이 좀 있었고, 자, 1번 마 라온 핑크 역시도, 라온 핑크 역시도 후지파엔 얘는 또 뒷다리예요. 뒷다리가 좀안 좋아서 휴양을 갔다 왔어요. 이런 놈들이 대끼리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 걸렸다. 너희들은 조철한테 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마지막 10경주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함사리 갖다 또 때려 먹는 경주니까, 과천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3, 6, 9, 10.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는 제주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 5경주, 7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7경주고요. 두개다 상한가 한 방씩 때려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뭐 금요경마 제주 경마는 거의 싹쓸이 분위기로 때려먹고 왔습니다. 자, 내일 토요 경마도 역시나 또 좋은 기대를 갖고 달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접전입니다.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접전인데 대가리를 잘 내야 되겠어요. 대가리를 잘 놔야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아마 현장 가시면 대끼리 배당이 한 10배 나올까요? 배당판이 지금 이 모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거의 90% 이상 터지죠. 거의 90% 이상 터지는 그런 경주인데, 뭐두말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고, 노래들 딸라박스도 있고, 정리,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한글화를 먹는데, 자, 결론은 요번 삼경주 조철의 눈깔에 하나 딱 걸린 딸라박스가 한놈 있기 때문에, 아, 두말안 하고요.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놈 하나. 거기에 덜 팔리지만 능력상 한방 붙일 놈한 놈. 자, 이렇게 해서 배당으로 완장으로 지져 먹을 예정인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팍 승부고요. 뭐 제주 삼경주 중에 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리면 이 전성기라는 마필이 요것도 의외로 많이 팔려요, 지금. 그죠? 인기마 중에 하나 꺾고 싶은 마필은 6번마 전성기다. 항상 초반이 너무 느리고 결정타가 없다. 항상. 그래서 이것도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6번마 전성기는 불안한 인기 마필로 팁을 드리면서 자, 과천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현장에서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하고 7경주하고 두 개가 남았는데요.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랜만에 제주 경마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오늘 제주 교차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박성광 기수의 3번마 명문대부라는 마필이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잠재력도 분명히 있고 훈련 상태도 좋고 무엇보다도 요번 경주 선행 트라이 찬스를 만났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분들 박성광 기수 금요일날 말 타는 거 보셨겠지만 역시나 제주도는 박성광이가 답이에요. 그죠? 조금 짧은 듯 싶다 하는 그런 마필도 그냥 갖다 조져가지고 버텨내는 게또 기수의 능력이죠. 3번만 명문가무, 명문대부, 박성광이 자가용인데, 직전 경주 대길이 팔리고, 선행이 밀리면서 부러졌다.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은요, 우전지 파행으로 잠깐 쉬고 나왔는데, 상태 하자 없습니다. 3번만 명문대부.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요. 자, 이 3번마 명문대부는 자, 선행트라이 한 바퀴 박성광이 51kg 뭐 조건 나무랄 거 없습니다. 네번 싸워서 우승 두 번, 2착 한 번. 자, 3번마 명문대부는 대가리다. 자, 후차권에 뭐 2번 불빛의강부터 해가지고 5번 미래강자, 7번 서부평정, 9번 용병신화, 10번 강남소년, 11번 개성강국. 자, 그 중에 2번 불빛의강이나 10번 강남소년이나 둘 중에 하나가 대길이 갈것 같은데. 불안하게 보는 인기마 한 마리를 팁을 드리면 바로 10번마 강남소년입니다. 자, 59kg예요. 아무래도 과부담인 것 같다. 물론 뭐 58kg까지는 잘 달고 뛰었습니다. 강남소년이 58kg까지는 잘 달고 뛰었는데 여기
이게 59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림이에요. 59부터. 자, 이번 경주 다시 59km인데, 강남소년의 컨디션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자, 인기마 중에 하나 또 불안한 마필들 팁을 드리면, 자, 이거 10번마. 강남소년을 좀덜 보고, 뭐 자르든지, 뒤로 돌리든지 해놓고, 3번마 명문 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안한 인기마필들 꺾고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방, 또 뽑아놨으니까,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제주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 메인입니다. 제주 7. 자, 대상 경주죠. 오픈 1200으로 열리는 제주 마사랑 대상 경주입니다. 제주 마사랑 대상 경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대상 경주는 누구냐? 대상 경주는 누구냐? 대한민국 예상가들 중에서 대상 경주 적중률이 제일 높은 놈이 바로 마판 넘버 조철이다. 항상 제가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 경주는 거의 야리 쪼가 없죠. 진카로 붙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마필의 고유 능력을 가장 많이 제대로 알고 있는 예상가가 많이 맞출 수밖에 없다. 조철이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자, 제주 7경주 1200으로 열리는 제주 마사랑 대가리 상금 3천만 원짜리인데요. 이번 경주도 혼전이죠. 막 이놈저놈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고, 노려야 될한 놈도 있고, 그런 경주입니다. 이건 뭐, 배당판 어지럽죠? 이런 배당판이 원래 제일 힘든 거죠. 노리는 마필이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주고, 노리는 마필이 나왔다 그러면 승부 강도를 올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자, 요번에는 이 후자의 경우로 걸린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복잡한 배당판, 이 중에 조철의 예치권 20장, 달러박스. 자, 대상 경주는 누구요? 조철이라고 그랬죠. 마필 고유의 능력으로 따지는 거는 조철이 땀이다. 자, 제주 7경주입니다. 대상 경주. 긴 소리 안 하고, 여러분들은 조철 믿고, 대상 경주 그냥 돈만 심으면 되겠습니다. 한 방짜리가 나와 있어요, 한 방. 대상 경주 특성상 배당도 좀 짭짤하게 나올 듯 하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먹을 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예전 능력만 놓고 보면 쌍승식 대가리까지 노릴 수 있는 놈도 있고요. 현장에서 체중 좀 체크해가지고, 체중이 이상이 없으면, 그놈이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체중 체크까지 꼭,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마디 힌트를 드리면 직전 경주 체중이 많이 쪄갖고 나왔던 마필이 있습니다. 승부 의지도 좀 덜덜했고요. 그래서 요번 경주는 고 몸을 노리는 체중만 이상이 없으면 딱 걸린 한 놈. 고놈을 대가리로 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끼고 자시고가 없는 경주가 대상 경주라 그랬죠. 제주 7경주 딱 걸렸습니다. 뭐 팁으로 드린다면 또 여기 들어오신 분들 팁도 한 가지씩 좀 드려야죠. 제주 7경주죠. 자, 이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9번마 네온 여신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인기 마필로 팔리는데, 이놈은 제가 볼때 직전 경주 이빠입니다. 늘어난 경주 거리 1200은 더더욱 짧아 보인다. 물론 추이평 마필이기 때문에, 박성광이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거 바람 많이 불것 같아요. 하지만 조철은 별로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9번마 네온 여신은 많이 팔린 대문은 땡큐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7경주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대상 경주 한방또 오랜만에 완짱으로 갖다 때려낼 테니까요. 제주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총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금요일 날 어제도 꽤잘 찍어 먹었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어제 금요일 경마에 삘 받은 거 그대로 좋은 삘 받은 거 이어가지고 오늘 토요 경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푹 주무시고요. 자, 내일 1경주가 10시 45분이니까요. 시간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는 말씀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자,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문자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 나오죠, 여기. 010-6529-0999. 입금 계좌하고 똑같습니다. 신한은행. 핸드폰 번호하고 계좌번호하고 똑같아요. 신한은행은. 그다음에 그 아래 같이 쓰는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도 같이 이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둘 중에 편한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2, 3, 6, 9, 10, 제주는 3, 5, 7. 그중에 과천 3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